네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 새로운 어 다단으로 넘어와서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장이고요 아 어, 결합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저 다음 단원도 이제 화학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성 오비탈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오비탈의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일단 8장에서 어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어 다른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원자의 구조라든지 주기적성질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해두시고요. 자, 먼저 어, 여러분들이 제 화학 결합이라고 하면 어쨌든 원자와 원자가 서로 연결된 건데 같은 종류의 이제 원자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종류 의 원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흔히 이제 화학 결합을 이제 구분 짓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 이제 공유 결합과 이제 이온 결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특정 원소들이 이온이 됩니다. 이온이 되고요. 그때 그 이온 자체의 어 전자 배치는 어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어쨌든 이온이 형성되게 되면 그 이온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각각이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데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결합이 되는 어, 그러한 화학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누굴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학 범주에서 어, 얘기를 다룰 때 일단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어,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결합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중달교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단 두 개의 결합을 소개해 놓고 이러한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어, 기본적으로 그 주기성을 얘기할 때 논의했지만 어, 이제 화학 결합에서 전기음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기적 성질에 뭐 여러 가지 원자의 크기, 이온의 크기,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도 뭐 어, 제1이온화 에너지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전자치나도 전기음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데 조금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걸 나누다 보니까 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기성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다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서 또한번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는데 이때 이온이 형성되는 원리도 뭐였어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정,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아이들은 어떤 거였죠? 어,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비금속 원소들은 음윤이 잘 됐는데 즉 이제 어, 산화제 역할을 한 것들이죠 전자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어, 상대적으로 금속 이온, 금속 원자들에 비해서 전자 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런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결합의 어떠한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 즉어 결합에서 결합에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기 음성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그 논리가 뭐였어? 금속들은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누구보다 비금속들보다 자 비금속들은 상대적으로 금속 원소들에 비해서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적인 설명을 했지만 이제 화학 결합 자체에서의 어떠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의 정도는 전기 음성도란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 음성도의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이 물질이 어, 이온 결합성이 될지 아니면 어, 이제 공결성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어떠한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요. 전자를 잃기 쉬운 원자, 이거는 잃기 쉽다는 것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비금속들에 비해서는 어,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비금속 원자들의 경우에는 어, 전자 친화력이 크다,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돼요. 일단 양이온과 음이온은 안정한 비활성 기체 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형성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에 비해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지 않고 또 반대로 어떤 한쪽이 전자를 얻기 쉽지 않을 때 서로 이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은 공유결합이라 하더라도 이온결합성이 있고요 이온결합 물질을 하더라도 공유결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공유결합성 물질이냐 어떤 물질이 이온결합성 물질이냐를 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은 이제 어느 것이 더 강한 어떤 그 결합의 요인이냐로 이제 구분 짓게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핵이 전자를 공유한다 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원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h 원자가 있는데 여기 양성자가 있겠죠? 여기 전자가 있어요. 또, 또 다른 이제 수소원자가 있다면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원자가 서로 접근함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인력이 작용해요. 됐죠? 하지만 어떤 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밀려내는 반발도 있고요. 얘도 반발이 있어요. 서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반발력과 인력이 어떤 균형에 의해서 서로 이제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 어쨌든 이 전자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이제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주기의 맨 오른쪽에 있는 어,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의 전자배치를 따르게 되면은 어, 이제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가 이제 열화학할 때. 했었죠. 여러 학할때 여러 가지 이상기 질극도 하면서 그 앞에 사실은, 어, 연량 구하는 방법. 기억날까요? 자, 우리가 히더블 리액션, 반응열을 구하는 방법 제가 해줬, 해, 해드렸는데. 기억날까요, 이거? 자, 어떤 거 있었어요? 자,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칼로리미트리라고 하는, 어,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얘도 이제 일정 부피 조건과 일정 압력 조건에서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값을 이용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소 물질로부터 화합물 일몰을 만들 때의 값으로 정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NA+, 뭐, 기체, 이런 거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로부터, 중성상태의 기체 원자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아니, 중성상태의 금속, 어, 이제 원자로부터 NA 플러스 기체 같은 거 만들어질 때도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죠? 출발이 호돈소 물질, 가장 안정 호돈소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결합 해리 에너지, D라고 하는 것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다란 말을 했고요. 자, 네 번째가 뭐였냐면, 이러한, 어, 이제 이런 그 엔탈피 값들이, 어, 일단, 스테이트 어, 펑션이죠. 어, 그래서 헬스 슬로우라고 하는 해세법칙, 이런 것들을 쓸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어, 중달책은 이제 이거를 결합을 얘기할 때 뒤로 빼놓은 형태지만, 어쨌든 공부할 때 정리하실 때는 이 내용이 같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합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체 상태의 공유결합을 어,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가 돼요. 정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학결합을 끊는 거서 화학결합을 다시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결합 해리에너지의 표는요. 기본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의 공유 결합 자체의 값들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공유 결합 일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온 간의 인력 에너지는 쿨롱법으로 계산한다. 이거 사실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지만 어, 결합 에너지를 구할 때는 사실 기체 상태로 어, 환산해서 해요. 그러니까 즉 NaCl 기체 상태에서 Na+ 기체와 Cl- 기체로 쪼개질 때 아니죠 죄송해요. NaCl 고체로부터 Na 기체, Cl 기체로 쪼개질 때.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합에너지를 좀 독특하게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줄단이고요. 이온 중심 간의 거리고, 이제 이온의 전환데, 이제 사실은 요거를, 어, 좀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어, 쿨롱 에너지인 거고요. 어, 쿨롱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기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로 가는 건 이제 쿨롱 에너지고요. 이제 결합 에너지 정도를 구할 때는 이제 이런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때는 결국에는 어,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기체 상태, 아 미안해요, 기체 상태의 Na 예를 들면, 그다음에 기체 상태의 Cl로부터 어, 이제 기체 상태의 NaCl이 만들어질 때이 정도로 봐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 뭐이 에너지가 뭐 따져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 개념 자체를 결합에너지로 잘 쓰지 않아요. 이용결합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뒤에서 하겠지만, 이용결합에서 여기에 NA 기체와 CL 기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얘네들이 일단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다할 거예요. NA 플러스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기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데 이 상태가 n a c l 기체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요거는 쿨롱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결합 에너지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쿨롱 에너지 이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 그건 어떤 거냐면요. 어, Na 플러스 기체와 Cl 마이너스 기체가 만나서 NaCl 고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 결합. 그다음에 이제 격자 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격자 에너지고 끊어지는 것도 격자 에너지예요. 다만 이렇게 형성될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인력이 만들어지니까 끊을 때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어, 그러면 이런 개념인데, 이 중단은 그냥 결합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출발해 놨는데, 이걸 구분하면 이게 결합에너지, 이게 쿨롱에너지의 개념으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쿨롱 에너지와 결합 에너지를 막 섞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이 자체가 엄청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제 결합의 에너지라고 하면 어쨌든 이 쿨롱 에너지가 크면 결합 에너지도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쓸수 있다 정도만 정리해 두시고요. 결합, 보통 이런 거를 뭐 결합 에너지를 구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고체 염화소듐에서 중심 간의 이용 간의 인력, 이용 간의 인력으로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온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어, 전압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인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값으로 볼때 되겠죠. 나노미터 거리에 있으면 이만큼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전화가 있다면 이런 인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얘는 0.176 나노미터고 전화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나타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러한 이용가의 쿨롱 에너지지 뭐 사실은, 그지? 그래서 쿨롱 에너지고 다 기체 상태로 보시면 돼요. 듣죠? 음, 그래서 이 숫자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